대어 잡는데 탁월한 능력 있는 또 김풍 작가 아닙니까? 네네. 네. 샘 킴을 두 번 잡았던 별. 아직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 별 소식이 없습니다. 별 소식이 없어요. 네, 별 소식이 없어요. 그 사이에 별이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별 소식만 없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풍 작가에게 좀 더 이번 대결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다이어트 해방식 아닙니까? 네네. 칼로리, 뭐 건강식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맛으로만 지금 승부를 하는 대결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안심 하더라고. 안심 하더라고. 어, 좋아요. 예. 아, 이름부터 못 생겨요. 본인 웃기면서 그걸 참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아, 특별히 저 문희준 씨 요리를 한다고 이쪽 왼쪽 좌측 머리를 많이 내렸어요. 네. 네. 아니, 자. 헤어스타일이 문희준 씨랑 좀 비슷해서 그런지 이쪽이 안 보이네요. 신경 안 쓰이나요? 아, 혼자 요리한다는 마음으로. 안심이 들어가나 보죠? 안심과 이 아이스바 하드를 써서 안심 하드. 안심 하드라고. 안심과 하드라고. 우리 최 셰프님이 네. 저 정도의 비장한 표정을 지을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계속 비장 표정으로 가요. 별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웃으면서 하라고요, 웃으면서. 피곤해서 그런데. 만화 속에 질 것 같습니다. 기자는 프로예요. 방송 프로입니다. 좋습니다. 예. 아까 전에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문희준 씨를 관찰했어요. 이분이 뭘 좋아하실까 계속 물어보고 그랬는데 까르보나라 이런 걸 갑자기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미숙 까르보나라. 아, 미숙 까르보나라. 아, 요리하기 전에 탈락도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아, 뭐예요 이게? 미숙 까르보나라? 미숙 까르보나라. 미숙 까르가 들어나 보죠? 물론입니다. 숟가루로 4만 칼로리를 내려면 400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칼로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칼로리는 제가 충분히 낼 수 있고 맛과 상관없이 칼로리만 내겠다. 그리고 두 분이 냉장고를 부탁해 첫 회에 맞붙으신 이후에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정말 모르는 친구가 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 요리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와요. 오늘 조준 안 하고 쐈을 때 저격당하는. 이름 하나도 안 맞아. 자, 정말 오랜만에 성사된 대결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첫 회에서 맞붙은 이후에 처음으로 맞붙는 두 사람. 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승부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결의 매력입니다. 자, 지금부터 최연석 대 김풍, 김풍 대 최연석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15분간의 대결, 다이어트 해방 음식. 자, 마음껏 칼로리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니 셰프 대 허 셰프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유니 셰프의 기록이 있었던 감자 저렇게 깎아요? 아, 저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저게 바로 이제 허셰프입니다. 네. 오. 네, 돌려깎기. 예, 네, 허셰프. 오. 굉장히 큰 기술을 요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아, 저거를 감자 하나 갖고 저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나. 자, 또 보십시오. 저 재료 손질. 아, 야. 야! 보세요, 보세요. 자. 저걸 두껍게. 아. 야! 셰프, 셰프, 셰프! 야, 라이브로 보니까 더 이렇게 와닿아요. 자, 안심 하드라고 해서 안심이 나왔습니다. 자, 왜 저러는 거지? 주물럭. 메달리오네라고 둥그런 모양을 잡습니다. 이게 아까운 소금을. 우리 엄마가 이거 보더니 왜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재료 막 맘대로 이 비싼 소금을. 낭비해, 낭비해. 그럼 이게 황금 다음에 비싼 거라서 소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막 뿌리는 거야. 아, 우리 엄마 제일 싫어해. 거대 덩어리입니다. 아, 보세요. 예. 어디로 빠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 귀여워.
아, 나도 좀 봐, 나도. 김풍 작가님은 지금 믹서기로 미숫가루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다고요? 우유하고 미숫가루하고 섞어가지고 걸쭉하게 만드는 거야. 아, 그렇군요. 미숫가루 모나라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풍 작가 대놓고 또 뭘 달라고 그러네요. 대짜. 비고.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좀비 줄 알고 좀비. 컵. 컵. 물컵. 물컵 없나? 뭐요? 신봉자입니까? 신봉자입니까? 맛을 보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나왔어요. 네. 밀가루 써야 돼, 밀가루. 아니 김풍 작가님은 15분밖에 없는데 반죽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네, 밀가루랑 달걀이랑. 시간 많이 필요할 텐데 반죽을. 아, 또 유닛이 또 나오나요? 네. 채 필요한가요? 채. 최현수 셰프는 저렇게 도마를 굉장히 깔끔하게 씁니다. 네네네. 아, 또 레몬을 또. 이렇게 해야지 레몬이 잘 짜져요. 알아요. 야. 이렇게 기름을 하고 그러다가 이게 후연 나온 걸 갖다 내면 기름막이 생겨서 절대 5분 반이니까. 오, 반죽으로 저걸? 아, 크레페네. 크레페를 한다. 저거 손으로 툭툭 치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과연 미카엘 셰프는 그렇게 했는데. 네네, 과연 그 기술이 과연 있을지. 어떻게 할지. 네, 김풍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김풍 쉬어가는 시간인가요? 아, 지금 쉬어가는 시간일 수가 없는데, 지금. 왜 쉬나요, 지금? 네. 유일하게 요리 중에 쉬는 시간이 있는 셰프예요. 아, 지금 최현석을 상대로 쉬어가나요? 아, 옆에 거 봐. 야, 구경도 안 해요. 진짜, 옆에 요리 봐봐. 표정으로는 뭘 해야 될지 몰라. 젓가락. 아니, 지금 미카엘처럼 말하니까 그걸 젓가락으로 찍고 있어. 손으로 툭툭 치면 빠지더라니까, 미카엘은. 그거를 젓가락으로 찍고 있어. 손으로 타. 아, 그리고 난 얘기 다 됐고 해. 말 듣고 다 해. 쌍쌍 치세요, 그냥. 아, 손으로 뜯었어. 손으로 뜯었어. 손으로 뜯었어. 네네. 잘했다. 자, 계란을 말아서. 자, 그 안에 뭘 넣고. 맞다. 뭐 빠졌다. 아니, 까르보나라인데 지금 면은 없나요? 면이요? 면 만들어요. 면 언제 만들었지? 6분인데. 6분. 할 수 있다, 누구 자, 그 와중에 또 계란말이 하나 더 만듭니다. 저거에서 끝날 것 같아요. 네네. 아, 저도 너무 미쳐가지고. 아니, 김풍 작가님이 은근히 디저트에 강하기도 해요. 네. 아, 지금 뭐 하는 거죠? 김풍 뭐죠? 그거 뭐죠? 면을 만들었어요. 아, 그럼 면이 국수 만드네, 저걸로. 저게 면이야? 맛있어. 이게 면이에요? 그대로. 너무 맛있어. 직접 판매자. 걸려들었어. 뭐가 하나가 뒷걸음질에 걸려들었어. 와, 진짜 많아. 자, 말씀드릴 순간. 하드. 자, 안심하드라고 해서 하드가 나왔습니다. 하드. 하드 딱 두 개 있구나. 저거를 왜 저렇게 쳐다보나요? 누가 봐도 똑같은 하드인데. 그렇지, 큰. 네네. 진짜. 한번 아, 무슨 잘 짜여진 대학로 공연 보는 느낌이에요. 레몬 껍질을. 레몬 껍질을. 아트룩. 야. 우리 엄마가 제일 싫대, 이게. 아우, 재료를 그냥 쳤어,
너 죽었어 아직. 아, 너 대신해 셰프.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또 할 거지? 자, 나중에 가위치기. 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 남았으니까. 자, 한번 나가봅니다. 자, 야, 정말. 아, 지금 막, 이제 노골적으로 좀 펴달라고. 도와달라고. 잠깐. 옆에 하고 있어. 아, 최현수 셰프님 괜찮습니까? 지금 저 옆에 두 분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최현수 셰프는 벌써 담고 있어요. 아, 지금 최현수 셰프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시간 봐가면서 지키세요. 지켜. 아! 이야! 저 슬쩍 한번 그거 맛만 한번 요거 살짝 한번 볼까요? 지금 맛만 볼까요? 오! 오! 아, 아직 떨궈요, 떨궈. 아, 아직까지 떨궈. 불이 아까 와인을 넣어가지고, 그죠? 아, 불이 약해서 와인이. 아, 불이 약합니다. 지금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분 30초, 2분 30초. 아, 이걸로 지금 소스를 만들어서 불 모양이에요, 위에. 자, 아, 맛이 그 맛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김풍 작가 손 뜨겁나 봐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지금 왼손이 완전 떨리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 김풍 작가는 썰기만 하고 면발 만드는 거는 그렇죠. 이게 박기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1분 50초 남았습니다. 1분 50초, 1분 50초. 최현석 셰프님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자, 요게 위에 손 꽂아드려요. 아직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드나요? 아직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드나요? 아! 자, 저걸 뭐 또 체에다 걸러요. 국물만 쓰겠다, 국물만 쓰겠다. 야, 이제 노골적으로 다들 지금 김풍 작가를 도와주네요. 네네. 버터를 넣고, 자, 이제 아까 지단처럼 만들었어. 50초 갔다, 50초. 50초. 자, 지현석 셰프도 지금 저 이 소스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아, 미숫가루 달아. 젖는거 봐, 젖는거 봐, 젖는거 봐.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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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 자, 미숫가루 보나라.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미숫가루 보나라.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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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 먹는 해바라기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해바라기 초콜릿. 해바라기 초콜릿. 야, 오, 이거 좋아. 야, 좋아. 야, 아, 그 모양 그럴듯합니다. 미숫가루 보나라. 자,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7, 예, 요리 해야 됩니다. 8, 자, 7, 6, 5, 4, 내려. 야, 3, 2. 1, 자, 본주 끝났고요. 1, 자, 본주 끝났고요. 네, 자, 마무리해주시죠. 최현석 씨도 마무리해주시고요. 네. 야. 오, 냄새. 오. 까르보나라 아니고 미스카르보나라. 고기만 해줄게요. 자, 변이 계란 지단을 이용해서 크레페를 이용했습니다. 크레페. 예. 맛있겠어,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저거 진짜 아이스크림에 얹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 아, 그렇죠. 진짜 맛있어. 아~ 그게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면. 네. 아~ 자, 김승 셰프의 미스카르보나라. 뱉나요? 다시 뱉나요? 뱉나요? 다시 들어가나요? 표정이 밝으세요, 되게. 어, 표정은 밝습니까? 네. 표정 밝습니까? 아, 맛있나 봐. 괜찮아? 어, 야, 무슨, 이건 무슨... 말이 안 되는데? 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오! 김풍 씨, 오늘 넘어지셨네요. 아! 아까 넘어지면 뭐 하나 해내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네네. 이러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신봉사가 눈을 뜨는 그 맛. 제가 만약에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걸 먹었다면은 더해달라고 울었을 것 같은. 아~ 달콤하고 간도 맞는데 짜진 않고 되게 달지도 않아요. 네. 미숫가루가 그거를 억제시키고 있어요. 이야, 궁금하다, 궁금해. 야, 과연 오늘 또 드라마를 한번 쓰나요, 김풍 작가? One more kiss, dear. One more song. 여기다가
지금 아이스크림 들어갔죠, 네네. 소스가. 저게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신 거예요? 야, 그게 짜증나. 양식 그 소스 중에 포토와인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면 단맛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먹으면서 팥맛이 나요, 거기서 제가 느끼기에. 근데 마침 그 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길래 네네. 같이 섞어서 레드와인을 섞으면 그 맛이 비슷하게 나거든요. 지금 고기는 어느 정도 익힌 건가요? 이거 한 미디움 레어 정도.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문희준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저 먼저 바짝 익힌 거. 웰던, 웰던. 네, 완전히 웰던. 그냥 바짝 익힌 거. 예, 예, 예.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이거는 생고기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오케이. 네. 자, 그 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이거는 뭐 헤어나올 수가 없어. 야, 김풍이 넘어진 걸 최은숙 셰프가 밟았나요? 어? 뭐 어디 미디엄 레어 괜찮습니까? 고기가 익든 안 익든 중요하지 않아요. 와. 이 감싸고 있는 소스 자체가 지금 저 제 혀를 마비시킨 것 같아요. 어머나. 역시 와. 스테이크는 최은숙인가요? 최은숙이야. 김풍. 아, 김풍 셰프 얼굴 보세요. 까르보나라처럼 굳어가네.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그거를 만족시키신 것 같아요. 칼로리와 모든 그런 스트레스 없이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둘 다 그래요. 진짜 그걸 신경 안 쓰고 딱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한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20kg 뺀 다음에 첫 끼를 먹었을 때 그런 맛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안심하드라고 먹고 디저트로 이걸 딱 먹었으니까 완전 해피해지는 느낌이군요. 기가 막힙니다. 아, 궁합이. 네. 다 같이 드셔보시고 비교해서 저희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맛이 중요합니다. 정말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재밌고 귀엽고 매력 있는 그게 음식에 그대로 돼 있어. 중독성이 있다니까. 맛있다. 와, 맛있지? 눈 크셨어. 맛있지? 김풍이야? 보자. 진짜 맛있네요. 근데 요것만 먹기에는 좀 심심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딱 올려놔갖고 딱 먹으면 예술일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 먹으니까 조금 아쉬워. 아쉬워요. 그 다음에는 안심. 안심 하더라고. 뭐야. 아우. 맛있어. 팥에서 나는 뒤에 그 약간 쌉싸름한 맛이 소스에다가 거의 폭탄을 이렇게 하나 던져준 기억이 됐어요. 중요한 건 씹어서 먹은 다음에 네. 입술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큰큰큰 맛이 나요. 아~ 그 구수한 그 디저트 맛. 맛까지 다. 하드. 네. 이건 뭐 디저트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김풍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최은숙 셰프의 이 맛은 필드의 최은숙이었습니다. 나오셨어요. 자,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셨습니까? 네네. 자, 아까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맛을 보고 바로 끝났어요. 저의 그 한쪽 면에 남아있는 저의 이미지는 대중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네. 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색깔 있는 걸 좋아하고 그거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 하죠. 어, 김풍 씨 좋아하시 웃네요. 김풍 씨 뭔가 그... 네. 새로운 거에 갈망하는 예. 그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둘 다 맛있었고 네. 제가 좋아하는 맛이고 색깔이 다를 뿐이지 네. 정말 행복하게 진짜 한 끼를 너무나 맛있게 먹은 아, 그렇게 해주신 우리 두 셰프님 그리고 또 아까 해주신 우리 또 두 셰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저의 결정은 확고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까? 자 마음의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자 1번 최은숙, 2번 김풍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눌렀습니다. 아, 정말 아.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 것인지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최은숙 대 김풍 다이어트 해방 요리. 자, 과연 오늘의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승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다이어트 해방 요리 최은숙! 최은숙! 자, 최은숙 셰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야. 제 마음은요. 네.
대중 가수는 대중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확고합니다. 네. 그냥 희준 씨만을 위한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하면 그냥 별을 주는군요. 아, 소금 뿌리고 있습니다. 재수 없다는 듯. 네. 자, 이제 최현석 셰프 앞에는 홍석천과 정창욱밖에 없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윤복 셰프님께서 김풍 작가에게 뜻밖의 선물을 지금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선물을요? 네. 아, 예. 요즘에 그 김풍이 네. 중식 요리를 많이 하고 중식풍 요리를 많이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연복풍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자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 그 진표인 책 칼을 네, 갖고. 아, 정식으로 제자로 받아들이시려고요? 네.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드시기 전에. 아니, 너무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아, 예, 예. 아, 김풍이라고 우와. 이름도 이렇게 딱 적어서. 와, 진짜.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 선생님. 선생님. 우와. 아무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야. 근데 칼을 주니까 최현숙 셰프님이 계속 고개를 흔드는데 왜요? 왜요? 이건 아니다? 우와. 아니죠. 어쩜 그렇게 다 감싸 안으실 수 있을까? 역시! 연결됐더니 냉장고를 부탁해 2주년 특집 마지막 대결로 냉부의 현재 승률탑 이영복 셰프 대 김풍 작가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피해갈 수도 있었거든요. 겁 없이 네. 스승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저는 처음부터 저 안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먼저 고르시니까 어떡합니까? 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안주를 했었을 때 승률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번 안주를 해야겠다. 네. 이길 자신은 있습니까? 이길 자신이요? 네네. 물론입니다. 근거는 좀 있습니까? 냉장고를 부탁해를 그동안 쭉 해오면서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어떤 그 뭐 약간 우주의 기운 같은 게 네. 저에게 힘을 갖다 주는 게 아닌가. 네네네. 몇 번씩 이런 어떤 되게 큰 자리에 있었을 때마다 승리를 거뒀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현복 셰프님 한번 정신 한번 차리도록 따끔하게 한번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 수준은 넘었죠, 김풍도. 네, 정말. 어머. 언제부터 5연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저는 운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희한하게 스승님이 겸손하시고 제자님이 거만한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예. 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예예. 예. 하여튼 저희 마음껏은 제대로 한번 좀 버르장 버르장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눌러줄 때가 왔거든요. 네, 그러나 이어목 셰프도 지금 만만하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먼저 김풍 작가 어떤 요리 만드실 겁니까? 이번에 만들 요리의 제목은 네. 치즈 듬풍 만두. 치즈 듬풍 만두. 만두? 아니 이영복 셰프님 앞에서 만두를요? 야, 만두를 직접 빚습니까? 아니면 있는 냉동 만두 사용합니까? 아, 직접 만듭니다. 만두 피를? 이건 뭐 거의 도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두 맞아? 아닙니다. 삼겹살을 일단 깔고요. 그 안에다가 치즈를 종류별로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팽이버섯까지 썰어 넣은 다음에 삼겹살을 쌉니다. 싼 거를 튀김옷을 입혀서 튀깁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약간 좀 달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한 어떤 소스를 찍어 먹으면은. 네네. 상상이 안 가는데. 치즈 듬풍 만두. 예.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풍비 박살입니다. 풍비 박살입니다. 풍비 박살. 요리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세지하고 호박하고 양파, 고추장, 케찹 이런 소스로 볶아서 아래다 깔고 두 번째는 오징어하고 삼겹살 볶아서 이제 가진 야채 넣고 위에다 또 덮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랭을 쳐서 네. 머랭에 머랭을 치시겠다고요? 예, 게살하고 중식에서도 머랭을 많이 씁니다. 예. 중식에서 이제 효화라고 해서 설화라고 그래요. 눈꽃처럼 이렇게 쌓아. 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머랭 치신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초인데요. 그럼 얼마 만에 치시는 거예요, 머랭 치기를?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 넘었어요? 20년 만에 쳐보는 머랭.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자, 우리 시청자 대표분들 요즘 마지막 대결이라서
별 세 개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 지금 별 세 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손 한번. 나는 별 세 개다. 네? 자 이쪽은 없고. 자 별 세 개. 그러나 김풍 작가에게 배트 가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지금 집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저도 이쪽에서 겁니다. 솔직히. 샵 3388. 2번 이어서. 2번입니다. 예. 아. 보지도 않죠, 저는 뭐. 자, 우리 시청자 대표분들. 자, 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은 뒤로 돌아주시고요. 자, 두 분 뒤로 돌아주시고. 자, 시청자 대표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알르는 내려왔구나. 후견 사람 모두 많네요. 아, 네네. 약간 추석 느낌 나와요. 서울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데. 자, 또 뭐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있지만 교통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네네. 야, 조심해야죠. 네, 조금 다닥뜨다. 네네. 자리가 좀 불편하시라도. 야, 여기는 뭐 넓게 넓게 앉으셔도 되겠어요. 네네. 네. 이쪽은 누우세요. 네, 누우셔도 되고. 자, 이제 앞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이연복 셰프 쪽으로 100명 가운데 74명이 김풍 작가 쪽에 26명이 앉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별 3개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가운데는 13분이 이연복 셰프 쪽으로 그리고 4분이 김풍 작가 쪽으로 가있습니다. 아, 4분이나요? 네네네. 자, 우리 저 25, 26번. 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저... 핸드블렌더가 탐나서. 핸드블렌더를 원하시는 분께는 제가 깊이 읽고 승리를 해서 식사권을. 야, 상황이 이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자, 이제 대결을 펼쳐봅니다. 74대 26. 야무진 선수. 야무진 선수. 안중이 대결입니다. 진심아. 네네. 진심아. 네네. 자취생들에게 야매유리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셰프들을 위협하고 있는 반전의 사나이 김풍 작가 대 냉부의 랭킹 1위 키친의 급한왕 이연복 셰프의 대결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 것인지 혼술 안주리디 대결을 시작합니다. 네네. 자, 김풍 작가가 만두를 만듭니다. 김풍 작가가 광어를 만듭니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계란 양에 비해서 굉장히 된반죽으로 치네요. 아, 의도한 겁니까? 조금 네. 대단한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물을 이제 넣습니다. 아, 물을 넣네요. 아, 예, 대단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안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저건 또 반죽하기엔 너무 묽은데. 아, 너무 묽은 거 아닙니까, 이번엔? 물과 같은데요? 넣으면 되죠. 아, 다시 또 넣나요? 아니 저러다 보면 양이 많아집니다. 아, 26분 다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양 조절을 늘 못하고 있는 김풍 작가. 뜨거워. 오, 많다. 그런데 식용유 절대 많이 있지. 식용유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 너무 느끼하겠는데. 네네. 아, 벌써 튀기 시작합니다. 와, 두부를. 와. 아, 저 보고 싶었어요, 아, 지금 이대호 선수는 이연복 셰프의 눈길이 가 있네요. 김풍 작가 오늘 시간 부족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연복 셰프의 칼질에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잘리지 않고 말이죠. 네. 칼집만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슥슥슥슥슥슥.
일단 재료 정리를 먼저 해놓고 있는 이연복 셰프. 자, 지금 버터인가요? 크림치즈. 크림치즈를 많이 씁니다. 치즈 듬뿍이니까. 버터는 왜 넣어요? 버터는 얼마 전에 이연복 셰프님이 만두 할 때 네. 버터로 육즙을 내시더라고요. 아. 그랬던 좀 참고했습니다. 네. 치즈랑 같이 넣으면 엄청 버터. 많이 더 흘러나올 텐데. 그 뭐죠? 모자 치즈. 자, 치즈를 원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 팽이버섯. 가위로 자르고. 가위로 자릅니다. 팽이버섯. 네, 칼로 안 자르고. 가위로 자릅니다. 아, 뭐 자취생들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연복 셰프님은 정리한 재료를 나눠서 볶기 시작하셨어요. 한꺼번에 같이 안 볶는 이유는 뭐죠? 네, 이게 두 가지 맛이 나오게 되게. 두 가지 맛. 아, 그리고 우동에 넣는 데는 그 간장도 넣었어요. 네, 오늘 좀 난리 나네요. 네네네. 자, 십자 모양으로 대패담 기사를 펴서 가운데 치즈를 넣고 이걸 맙니다. 딱지 잡듯이. 네, 둘둘둘 말아서. 저렇게 말리면 100% 새 나오고 치즈하고 버터를 같이 넣어서 좀 훨씬 더 잘 나와서 그죠? 네, 물처럼 나올 텐데. 되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예언을 하면 네. 오늘도 어쩌면 문어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두가 아니고 문어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 최현석 셰프의 예언입니다. 하나 먼저 떼어보겠죠. 하나 먼저. 자, 한번 튀겨봅니다. 자, 잘 튀겨지고 있나요? 김풍주 작가? 괜찮아? 정훈 씨 괜찮아? 5분 남았습니다. 벌써요? 아, 5분 안 되고 돌아왔습니다. 자, 김풍 작가가 튀기는 요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겨지나요? 세지는 않습니다. 아, 세진 않아요? 세지는 않고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 자,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거 여러 가지 치즈를 다 섞어서 넣었는데. 깊은 맛이 납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야, 튀기는 식감이 치즈인데 되게 다양해요. 팽이버섯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팽이버섯! 네, 팽이버섯 식감이구나, 이거. 아까 가위로 쓸어놓은 거, 팽이버섯! 야, 팽이버섯 식감이 일품입니다. 야. 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네네. 자, 우리 이연복 셰프님. 네, 두 가지 맛이 다르거든요. 네. 밑에 깔려있는 거는 고추장 베이스고요. 네. 위에 깔려있는 건 이제 간장 베이스고요. 두 가지 맛을 다 주셨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아주 거의 다 드신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됩니까? 자, 남은 시간이 이제 3분 안쪽으로 돌았습니다. 여사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개장이. 이게 뭐야, 까만 거? 게장. 이연복 셰프님. 머랭치기. 20년 만에 하는 머랭치기. 20년 만에. 아, 이연복 셰프 20년 만에. 아, 저 손놀림이 말이죠. 네. 저게 거품이 진짜. 자, 김기 셰프가 머랭 치는 모습. 양파는 왜 쓰는 거죠? 찍어 먹기 필요합니다. 찍어 먹으려고. 딸기잼하고 지금 양파하고 섞은 건가요? 네, 그래요. 딸기잼에 양파를 섞고 있습니다. 저 조합은 처음 보는데. 그러게 말이죠. 마요네즈도 넣고. 자, 김풍 뭘 갈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고추입니다. 고추. 아, 여기에 지금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넣을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찍어 먹는 건가 봐요. 네네네네. 자, 이제 1분 가량 남아있습니다. 이제 머랭 넣으세요. 자, 머랭 들어갑니다. 머랭 들어가야죠. 자, 머랭 들어갑니다. 자, 머랭이. 정말 생크림처럼. 생크림처럼 머랭이 들어갑니다. 네네네. 야,
모양이 참 예쁘네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우와! 구름이 올라갑니다. 저거니 저거. 네네. 아. 야, 오늘 혼쭐이 날 것 같아요. 꿈이었어. 자, 팀분도 자, 튀김. 아, 아직 시간 있어요, 시간 네. 있어요. 네, 건지고. 네, 기름 채로 네. 건지나요? 네네. 아, 기름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정준하 씨 건강도 좀 생각해야죠. 아, 네네. 나름 머리 쓴 건데. 자, 튀김을 건져줬습니다. 자, 소스와 함께. 10초, 9초, 8. 10초, 9초, 8. 7, 6, 5, 4, 3. 2, 1, 끝났습니다. 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눈으로만 봐도 벌써 뭐 비주얼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동차로 따지면요. 네네. 예, 고급 세단과 네. 예, 폐차 직전의 차. 비주얼로는요? 비주얼상으로는? 그러나 김풍재 아까 만족스럽게 나온 겁니까? 어, 저 상상 이상입니다. 잘 나왔어요. 사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뭐 만족스럽고요. 네. 네.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쑥 뜨면 이렇게 세 가지 맛이 같이 올라오니까. 자, 20년 비. 오, 그 안에 뭐가 많네요. 20년 비. 오, 그 안에 뭐가 많네요. 그렇죠. 저 구름 속에 다 숨겨져 있었죠. 그렇죠. 뭐야, 이게 저 말도 안 돼. 우후. 어우. 왜요? 눈 껌뻑껌뻑. 끝났나요? 와, 근데 끝났다. 끝났어. 야, 끝났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할보채, 유산슬, 게살스프가 한꺼번에 섞였어요. 딱 그 맛이에요. 이 재료 하나 신경 쓰신 거 봐요. 네. 오징어를 이렇게 하는 게 식감도, 와, 입안에서 식감이. 아, 죽겠네. 야, 야. 동정합니다, 선생님. 네, 야, 김부모님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요리. 네. 영광입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좋습니다. 아, 요거 소스가 궁금하네요. 아, 소스나 먼저 한번 따로? 이 딸기잼하고 네네. 청양고추하고 마요네즈하고 그 마늘 간장, 예. 예. 어떻습니까? 소스 맛. 야, 이거. 괜찮나요? 야, 이거 뭐야? 먹을만해요? 와, 이분 되게 독특하신 분이다. 짜고 달고 네. 맵고 그게 한꺼번에 다 느껴지네. 뭐 이런 소스가 다 있냐? 그런 걸 다 골고루 집어넣었으니까. 골고루 넣었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김풍 작가의 역작입니다. 자, 2년 특집 요리. 야, 뭐가 안에서 쑥 나오네. 치즈 나와요. 와우. 자, 치즈 듬뿍 만두.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아, 그냥 보기에는 폐차 직전이라고 했는데요. 속상합니까? 이거 맛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맛있네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답니다. 이거 엄청 느끼해 보이잖아. 네네. 뻑뻑해 보이고. 뻑뻑해 보이고. 팅도 잘 안 튀겨. 제가 상상했던 그런 맛이 전혀 아니네. 오. 자, 하나째 들어갑니다. 아니, 소스하고 오묘하게. 진짜 만두 같은 느낌도 느껴지고, 튀김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네. 입안이 엄청 신기하고 오묘한. 네. 진짜 저 사람 우주의 기운을 담았나 봐. 아주 오묘해요. 아, 지금요? 근데 이게, 아, 이제 더 못 먹겠어, 이게 아니라. 네. 쫙 뭔가 소리 나게 하네. 비주얼하고 다르게 엄청 고급스러워요, 맛은. 오히려 술안주는 이게 좋겠다.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게 시행착오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해본 적이 없죠. 시행착오가 아니라 오늘 처음 한 거니까. 처음 한 걸 최초로 드신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그래. 상상했던 게... 거를 그냥 실행 옮기는 거거든요. 네네. 두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 예. 이건 제가 괜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조금만씩 드셔봐요. 아니, 절대 이건 정말. 한 입에 들어갑니다. 치즈 듬뿍 만두! 아, 훌륭해. 맛이 어떻습니까? 이거 반 더 먹고 싶어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이게 사실 요리사들이 봤을 땐 소스가 분리됐어요. 막 엉망인데. 네. 이게 입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밸런스가 맞아요. 튀김 소스로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그거 좋아. 야, 소스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대표분들께도 예, 요리를 한번 좀 대접해 드릴까요? 자, 김풍 작가가 먼저. 몇 명 줄 수 있습니까? 14명 줄 수 있습니다. 14명. 김풍 작가 요리의 장점입니다. 25번. 89번. 42번. 5번. 5번. 6번. 자, 소스 듬뿍 찍어서. 소스 많이 찍어서 드세요. 자, 우리 저 시청자 대표들이 시식합니다. 뭔가 특이하죠? 어머니, 맛이 어떻습니까?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미쳐버리겠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까무러지겠어요. 예. 미쳐버리겠다. 아까 핸드블렌더 바로 되겠다고 하신 분, 25번. 식사권이 보여요. 식사권이 보여요? 야, 핸드블렌더가 아니고 식사권이 보인다. 예. 자, 이제는 이영복 셰프님. 몇 명 줄 수 있다고요? 8분. 이제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네. 자, 경쟁률이 셉니다. 첫 번째. 56번이요. 63번. 92. 28. 28. 28. 27. 27. 자, 한번 드셔보세요. 사업적으로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자, 맛이 어떤지 궁금해요. 자, 저 뒤에 저 20번. 집에 갈 때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도착하자마자 술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 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 중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최고의 음식을 먹어본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은 정준하 씨가 합니다. 또 고민에 잠겼습니다. 네네. 1번이 김풍, 2번이 이영복.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예. 정준하 씨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야무진 본설 안주. 이영복이냐, 김풍이냐, 스승이냐, 제자냐.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정준하 씨의 선택 보여주세요.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정준하 씨의 선택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이영복! 이영복! 25번 되게 좋아하시네요. 25번. 사실 제 냉장고에서 어떻게 저런 중화 음식, 중국식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정말 놀랐어요, 진짜. 네네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 아마 3주년 정도 되면 이제 김풍도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오늘 김풍 너무 고생했어요. 네. 태풍 씨의 냉장고 재료로 두 번째 요리 대결을 펼쳐봅니다. 이번 네. 요리 대결은요,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한 두 분의 대결입니다. 최종 랭킹 1위 이영복 셰프와 최종 패스 1위 김풍 작가의 대결입니다. 그러나 상대 전적을 보면 또 상대 전적은 예. 깜짝 놀랍니다.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번 맞붙어서요. 2승 씩 날아가셨습니다. 2승 2패입니다. 네. 아, 이게 거의 먹이 사슬이네요. 아, 네. 먹이 사슬. 그렇습니다. 대단해요. 예. 작년에 애벌레로 히트 쳤을 때 그때 상대가 우리 네. 이영복 셰프셨죠? 네. 아. 그래도 김풍이 저하고 할 때만큼은 요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네. 이상한 사람하고 할 때는 실패를 잘하더니 저하고 할 때만 이상하게 요리가 잘 나와요. 네.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래요. 네네네. 자,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아,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스테이콘입니다. 스테이콘! 아, 스테이콘! 지금 재료 같은 게 좀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네. 주 재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섞어야지 양이 많이 나오는 입장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있는 많은 편의점 재료를 갈고 쓸고 해서 스테이크처럼 만들어서 부칠 거고 나머지는 오돌뼈, 막창 이런 거를 이제 위에 소스를 만들어서 위에 불 거거든요. 최대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오늘 요리의 제목은 1파 2일입니다. 1파 2일! 재료가 정말 사부님 말씀대로 너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삼겹살도 조금 욕심이 났는데 아 김풍이 싹 썰어갔어. 아 그래요? 먼저 씹었습니다. 아. 저기 그 게스트 의뢰인은 저기 재료 지정할 권리는 없습니까? 네, 아깝습니다, 제가 쓰는 게. 네. 약간 못 믿는 게 아니라, 네. 아, 물론 제가 사람 잘 못 믿죠. 근데 네. 어떤 요리입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제 파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 네. 여기 약간 좀 착안을 했는데, 이거를 살짝 데쳐 볼 생각이고요. 파를. 그 쓴맛을 좀 빨리 빼서, 그거를 회과육을 만들 거거든요, 삼겹살로. 회과육? 회과육. 파를 근데 이제 소스를, 파절이 소스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요. 그걸 같이 이제 찍어서. 드실 수 있는 예, 예. 파를 뒤쳐서 파채를 뒤친다고? 그렇죠. 파를 그럼 파채를 뒤칠 정도면 파채 쓸다 15분 다 갑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팍 보고, 죽어요, 순이. 보고 먹고 싶으면 안 먹을게요. 하트 편이에요, 다. 기대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서 파를 너무 좋아합니다. 전혀 새로운 걸 또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기대됩니다. 늘 새로운 걸 도전하는 힙합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안전을 추구해요. 안전빵.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리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매 시즌 냉부를 평정하는 넘버원 셰프. 오늘은 새롭게 시도하는 도전적인 요리로 진정한 대가의 위용을 보여주겠다는 이영복 셰프 대 만만해 보여도 절대 만만치 않은 실력. 주특기인 때려넣기의 신공으로 역대급 대용량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김풍 작가의 대결입니다. 과연 데프콘도 버거워할 대용량 요리가 탄생할 것인지 지금부터 15분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예, 파이팅! 자, 올 시즌에 처음 맞붙는 두 분의 대결입니다. 이연복 대 김풍! 야, 저 파를 언제 다 좋아하죠? 그러게요. 파 손질하는 데만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네. 않을까 싶은데. 네, 파전이 저기 기계가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쑥 넣으면 되겠죠. 네. 근데 저 수작업을 하시니까 저 파 하는 데만 15분 걸릴 텐데. 그러게 말이죠. 예, 진짜 파만 파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파를 못 드실 수도 있어요. 네네. 자, 파와의 싸움입니다. 과연 또 파 손질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옆에서 정원이 친구가 좀 도와주는데요. 이거 다 따드리면 돼요? 아, 저 깡통 따는 것만 시키겠다. 자, 말씀드린 순간, 저, 우리 저, 대부채, 좋아하는 오징어채, 뒷미채. 아, 저걸 밀가루에다가. 아,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맛있거든요. 아, 튀기나요? 네, 이걸 이제 가니쉬처럼 튀겨서. 와, 네, 아, 진짜 맛있겠다. 뒷미채 아니고 진짜 오징어라서. 진짜 오징어. 네. 아마 오징어 튀김 같은 맛이 날 거예요. 아, 진짜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방법을 또 몰랐네. 네네. 자, 아직도 김풍은 파를 자르고 있습니다. 예. 자르다 그냥 파하겠는데요? 네네. 파 쓸다 그냥 파하겠어요, 오늘. 네네. 네. 예. 아. 자, 파와의 싸움입니다. 아, 너무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는? 더해야지. 자, 일단 파를 쪄. 자, 파를 더 가져왔습니다. 아, 파가 엄청 많이 쓰이네요. 제가 그 정도로 파를 많이 먹는 애는 아닌데. 자,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이 되게 적었죠. 이제 줄어들죠. 숨이 줄어들어서. 자, 언뜻 봐도 파 부들 끓이는 것 같기도 한데. 건조냅니다. 아까 배추국 국회와 비주얼 좀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파를 데쳐서 꺼냅니다. 자, 이건 골뱅인가요? 예, 골뱅이. 골뱅이. 아, 아까 남아있는 골뱅이도 씁니다. 한박스테이크처럼 다 갈아줘, 신경으로. 네, 골뱅이도 쓰고, 뭐, 남아있는 재료는 다 총동원하는 이연복 셰프. 아, 지금. 아, 저 어묵 제가 좋아하는 어묵, 예. 어묵이군요, 어묵. 예, 저 이제 전문용 티슈라고 하죠. 티슈? 아, 예. 하나씩 빼먹으면 맛있어요. 톡톡 그렇죠. 네. 뽑아쓰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티슈예요, 티슈. 예. 아, 저거 좋습니다. 아, 어묵도. 다 가지네요. 예, 예. 많이 저 잘게 썰어가지고. 와, 저 안 갈리나요?
수분이 없어서 지금 안 갈려요. 아, 이게 돌발 상황입니다. 아. 수분이 없어서 잘 안 갈립니다. 아니, 근데 저 소세지 같은 게 이제 안 갈리긴 합니다, 저게. 자, 살살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되네요. 자, 고쳤어요, 고쳤어요. 고세지 고쳤습니다. 진짜 긴박하다. 자, 이거 뭐 지금 갈다가 시간 다 갔어요, 이어목 셰프는. 자, 그리고 삼겹살을 김풍작가 같습니다. 남아있는 삼겹살, 김풍작가. 고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한번 삶습니다. 삶아! 효과적으로 한번 삶았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커피 넣나요? 커피 넣는가요? 커피? 커피 왜 넣는 겁니까? 약간 좀 잡내 좀 잡는 건데요. 잡내 잡기 위해서. 와, 시간 7분밖에 안 남았어요. 반 지났습니다. 시간 반 지났습니다. 아니, 이거 본계편 때 시간을 좀 늘려봐요. 아, 그럴 순 없습니다. 한 20분만. 야, 이거 너무 촉박한데.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갈렸습니까? 다 갈아서. 아, 갈은 거에다가 지금 거북 양파. 네, 햄. 있는 거 다. 두물러서. 아, 골뱅이. 아, 튀기나요? 저건 스테이크 만드는군요. 아, 스테이크구나. 저렇게. 아, 큰일막한 스테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 진짜입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좀 전 같은데요? 전 느낌이 나. 느낌은 약간 녹두전 느낌 나죠? 아마 저기 위에다가 이제 소스를 아마 뿌려주실 거예요. 잡내를 잡기 위해서 먼저 건져내야 되거든요. 건져냅니다. 이 정도 삶았으면 됐다. 아, 김풍작가는 튀기기도 하는군요. 네네. 아, 그럼 더 맛있겠네요. 자, 김준 씨. 네. 평가 상황 좀 알려주시죠. 자, 건져내. 자, 김준 씨. 네. 평가 상황 좀 알려주시죠. 자, 건져내.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현재 네,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박사님. 네, 네. 자, 엉망진창인데요. 엉망진창입니다. 네. 자, 현재 상황. 그 오돌뼈하고 막창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맛어보시죠. 아, 요게 소스로 이용될 모양인데요. 뒤에 좀. 자, 대표꽃씨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맛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잡내가 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 잡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돌뼈 잡내죠? 뒤끝이 좀 안 좋네요. 청주로 이제 잡으러 가네요. 네네. 야, 저 곱창하고 저거 냄새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생강즙. 간장도 넣습니다. 간장. 고춧가루도 넣고. 그 소스는 뭔가요, 지금 집어넣은 거? 아,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기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네네네. 어떤 맛을 낼지? 어떻습니까? 접시에다 이렇게 엎어. 맛있다. 기대. 매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아,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습니다. 고기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떤 맛을 낼지? 저기 김풍 작가 방금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걸 받아가지고 지금 예, 아 역시 프로입니다. 김풍 작가 오늘은 양보다는 맛에 집중하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예, 야 이거 음식이 이게 어려워. 이거 대부분 다 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냄새는 좋습니다. 냄새 좋아. 아, 향이. 와. 향이 진짜 맛있습니다. 향합니다. 네. 아, 요 오징어 책에 나왔네. 여기 나왔네. 색깔이 좀 까만데? 아니. 그거 원래 그런 색깔 나왔다. 와, 이게 너무 물리다. 야, 이게 저 잡내를 잡았을까? 자, 1분 남았죠. 자, 1분 남았을 때 네네네. 상황. 자,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못 잡았어요. 어떡하면 좋아?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편의점 이거 쉽지 않아요. 오돌뼈하고 막창의 잡내를 잡으려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남은 시간 40여 초.
시간이 없는데요. 아, 대침파를 지금 큰 접시 위에 올려놓고 있는 김풍 작가. 김풍 작가 마지막까지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마지막 소스, 마지막 소스. 파무침에 들어간 소스를 만들고 있는 김풍 작가입니다. 아, 자, 포도즙도 들어가고, 포도즙 들어가고. 자, 남아있는 시간 15초! 15초! 자, 빨리 다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따라서 10, 9, 8, 7, 6, 5, 4, 3, 2, 1.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김풍이 먼저 끝냈습니다. 이연복 셰프도 끝이 났습니다. 예. 와. 야, 막판까지 숨막히는 접전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비주얼로만 봐서는 네. 이게 이연복 셰프 것 같아요. 거기에 저 김풍 작가. 그죠? 네. 김풍 작가는 만족스럽게 그 나왔습니까? 사실 간을 하나 못 봤습니다, 제가. 어, 그럼 맛있겠네. 그럼 맛있겠네. 아무도 맛없어. 이연복 셰프님은 오징어채는 내신 거예요? 안 내신 거예요? 예, 오징어채가 양념이 돼가지고 네. 튀기니까 그 양념에 당분이 있는 게 빨리 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쓴맛이 나서 그냥 낼래다 포기했어요. 과감히 포기하셨군요. 예. 예. 우리 저 정전 셰프님 이연복 셰프 요리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이연복 셰프도 저렇게 아슬아슬하십니다. 네. 자, 어떻게 먹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뭐 파 듬뿍 고기 해가지고서는 드신 다음에 이렇게 뭐 찍어 드시거나 부족하다 싶으면 찍어서 먹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거주간이 지금 이게 약간 저기 군만두 찍어 먹어 맛있을 것 같은 느낌도 나. 아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그럴까요? 예. 부족하다면 한번 찍어 먹어보죠. 예, 예. 자, 파를 데친 겁니다 지금. 아, 예.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약간 저 찹쌀 탕수육 느낌 나는. 예예. 예, 고기. 예. 싸가지고. 아, 이 밀가루 이런 거 떡진 거 좋아하거든요. 일단 소스 없이 그냥 파하고만 같이. 입에서 지금 기름기가 잘 흐르네요. 이거 보면 피 흘리는 줄 알겠어요. 너무 빨간데 입술이. 저기 술 한 잔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느끼해요, 너무. 아, 너무 맛있어서 나는 너무 맛있어서 술이 튀기는 줄 알았더니 느끼하군요. 아, 이게 소스에다 찍어 먹으라고 네, 일부러 약간 좀 간을 안 하셨구나. 아. 네, 간을 안 했어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깐풍기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간이 없어요. 아, 네. 네. 이거를 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아, 그래야 돼요? 네. 본인이 두고두고 먹을 수는 여기라 그랬잖아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스에다 찍어 먹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살짝 찍어서. 요 파무침 좋아하는 파전이 좋아하는 데프콤! 잘 드십니다. 고기와 함께! 아, 자, 양념이 섞여서 들어갑니다, 이제! 국스럽게 드시네. 네, 자. 야, 요거를, 양념장을 두 번 이상 다 느끼면서. 이걸 찍어야 되네요. 찍어야 되는군요. 찍으니까 김풍 작가님의 소울이 느껴졌습니다. 찍으니까 안 느껴요? 찍으니까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다행이네. 고기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그래. 세게 찍어야 돼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설탕을 아예 안 넣거든요. 설탕 아예 안 넣고 다 여기 있는 집과 사과만 당을 넣어가지고. 근데 약간 유기농 느낌이 나요. 예, 완전 것 같아요. 예. 자, 파를 묻혀가지고. 이 정도 파랑 같이 먹으면 거의 채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 건강에 느껴지잖아요. 저 정도는 텃밭을 씹어 먹는 거예요. 저 정도 파는 텃밭을 씹어 먹는 거예요. 예, 한 단 정도 지금 저희가 소비를 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이거 소스 한 1L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 1L. 아예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물탱크 정도는 제가 쳐들 수 있어요. 이거는 탕수육에 찍어 먹어도 괜찮고, 웬만한 느끼한 음식을 다 찍어 먹으면 다 맛있어요. 와. 네, 진짜 인정합니다. 그 안에 고기 한 번은 데쳐서 한번 튀겼잖아요. 네. 식감이 좀 다른가요? 고기가. 고기죠, 뭐. 근데
확실히 거미세. 이게 튀겨서 약간 그 겉은 진짜 그 돼지 껍데기 먹는 것 같은 약간 그 쫀득쫀득한 맛이 있고 안은 확실히 고기가 잘 익고 좀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죠. 예예예. 예. 그런 건 있죠. 저기 죄송한데 이제 그만만 시키세요. 그러면 대답해요. 하루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나온다. 김풍은 웬일입니까? 예. 김풍은 맛을 안 봐야 돼요. 오, 맛을 안 봐. 오늘 내가 쉰 냉장고 부탁해. No more, no more, this happy. 이번에는 이연복 셰프의 요리입니다. 김풍 작가 거 아니죠? 예, 여기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누가 봐도 김풍 작가 요리 같은데. 아, 근데 저 스테이크는 맛있을 것 같은데. 스테이크 콘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안에가 재료가 어떤 거라고 그러죠, 지금? 이 스테이크가? 네. 햄하고 소세지 종류는 믹서기에 갈았고 이제 오뎅이나 굴뱅이는 칼로 썰었어요. 식감을 위해서. 안에 양파, 타를 좀 집어넣고 그렇죠. 같이 만든 거예요. 아, 푸짐합니다. 푸짐합니다. 아. 자, 과연 어떤 맛일지. 자, 스테이크와 소스를 곁들여서 자, 오돌뼈가 씹히네요. 아구니 깎여 무신 거 아시죠? 네. 오돌뼈가 씹힙니다. 오돌뼈입니다. 네. 아, 이게 좀 끝나기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잡내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청주 넣으시고 파 넣고 막. 네. 야, 국장 한번 따라 먹어보겠습니다. 네. 곱창을 씹으면 잡내가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 어쩔 수 없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거. 소스를 정말 많이 잡으셨네요. 많이 잡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거 하나 올려가지고. 네네. 아, 제가 이 좋아하거든요. 막창. 예. 같이. 괜찮아요? 아, 땀을 조금씩 흘리면서. 매우세요. 매우세요. 네, 네, 매콤합니다. 레몬을 주셔서. 네, 레몬 넣었어요. 제품의 그 특유의 양념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어떤 소스로 좀 탄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스테이크 맞죠? 완전 부서지네요. 예, 예. 예, 예. 아, 재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 제가 죄송하죠. 제가 중심을 잡아줘야 될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죠. 김풍 작가가 쓴다고 또 다 양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요? 넥션분이 두 번 결정하셔야 됩니다. 1번 김풍, 2번 이연복. 저는 그냥 임팩트로 갑니다. 임팩트로. 네, 네. 자, 그렇다면 대포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이연복 셰프를 선택했을까요? 김풍 작가를 선택했을까요?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아! 누굽니까? 아! 김풍! 김풍이 이겼습니다. 이야, 김풍이 이겼어요. 이연복 셰프를 잡았습니다. 올 시즌 첫 뼈를 이연복 셰프로부터 따내는 김풍 작가입니다. 아니 뭐 두 분 다 훌륭한 음식이었는데 네네. 평소에 제가 이연복 셰프님 음식을 뭐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확실히 김풍이라는 존재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다 요리가. 네네네. 흔들린 요리를 진짜. 너무 약체를 만나가지고. 너무 약체를 만나가지고. 부담감을 좀 믿지 않으셨나. 예예예. 오늘 만든 요리는 아마 냉구에서 만든 역대 최고 졸작이라고 봤대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리가. 예, 예, 예. 그래서 김풍이 이긴 게 정말 당연합니다. 아, 패배를 인정하시는군요. 오늘 네. 올 시즌 2028년 첫 승을 신고한 김풍 작가에게 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게 웬일입니까? 김풍 첫 승입니다. 축하합니다. 올 시즌 첫 승. 청취를 위한 두 번째 요리 대결은요. 네. 현재 나란히 2승을 달리고 있는 두 분입니다. 오세득 셰프와 김풍 작가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두 분 다 모두 2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1위가 나오겠네요. 네네네. 두 분 간에 뭐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는데 이번 시즌에는 두 분이 붙어서 김풍 셰프가 한번 이겼고요.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작년 8월 이후로 김풍 작가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세득 셰프가? 네. 내리 3연패 중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내의 입맛을 찾아주는 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결혼을 하신 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유리하죠. 예. 네. 저기 김풍 작가도 뭐 옆에 여자 없은 적은 없었죠. 자,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 썰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입맛이 자주 나가는데요. 예. 제가 자주 소환하고 불러옵니다. 다시 잡아옵니다. 예. 그런 거 뭐 익숙하다. 그럼요. 예. 뭐 이쪽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또 어떤 그 그렇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건 다 경험적으로 나온 데이터라니까. 네. 조금 좋습니다. 이야기가 길게 가면 다 나옵니다. 예. 이 데이터가 엄청나거든요. 데이터가. 예, 데이터가 많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그냥 오겠네. 사당한 어떤. 아, 제 생각이 너무 편협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청각이 오히려 연애 경험이 많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그 입맛을 다시 잡아. 훨씬 더 나. 절실하거든요. 예, 예. 또 좋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만든 요리 제목은요. 술풀 때 야식한답니다. 술풀 때 야식한다. 예. 요즘 드라마 제목이죠. 네. 예. 돼지고기 튀길 건데 된장으로 한번 강정처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야, 된장으로. 네. 돼지고기가 찬 성질이라서 따뜻한 성질에 냉이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숙취에 좋은 무를 또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무 좋죠. 예, 좋습니다. 네. 자, 김붕 작가 어떤 요리입니까? 술맛 찾으러 가지입니다. 술맛 찾으러 가지! 가지가 들어가. 가지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예. 중국을 가면은 가지구이가 있어요. 카오치에즈라 그러는 일인데. 예, 예. 그거는 정말로 그 맥주와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데, 가지의 그 결만 찢어 먹는 이런 식의 요리인데, 그거를 한번 좀 최대한 15분 안에 표현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태국의 그 텀만꿍이라는 그 요리가 있습니다. 새우랑 돼지 비계만 들어가서 만드는 새우 완자 같은 그런 튀김 요리인데, 그 샤브샤브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말아가지고 새우 순대 같은 느낌 해가지고서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두 가지 좋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먹는 냄새, 솔솔 나는 야식을 만들어주겠다는 냉부 공식 사랑꾼 오세득 셰프 대 집나간 술맛을 멱살 잡고 끌고 오겠다는 냉부 공식 남봉꾼 김붕아. 야, 라인 맞춘 거예요. 왜 없어요? 사람들이 진짜. 나 장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맞춰야지. 냉부 공식 남봉꾼 김풍 작가의 대결입니다. 과연 박하선 씨의 잃어버린 술맛을 되살릴 수 있는 셰프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술 좋아, 야식 좋아, 박하선 좋아. 유리 대결 시작합니다. 예. 야, 술맛도 찾아주시고 또 입맛도 찾아주시고. 박하선 씨가 좋아할 만한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풍 작가로 가지에 뭘 뿌리는 거예요? 여기 새우가루랑 해산물 가루를 뿌려가지고 렌즈에 돌려버립니다. 이유는? 원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속에 있는 거를 숯을 좀 날려야 되거든요. 렌즈를 쓰는 이유는 이제 김풍 작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 씨! 무슨 소리야, 그래! 연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네요. 예, 실내에서. 야, 씨! 무슨 소리야, 그게! 네네네. 아, 그래서 밀폐유 좋아하는 거지. 밀폐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기름은 남의 기름 포함하는 겁니까? 아, 기름이 좀 끓고 있길래. 예. 예, 술 쓰시고. 잠깐만. 기름을 끓고 있길래. 아, 저번에 결신하실 때가 그때, 기름 포함을 줬는데, 기름을 포함하네. 네. 형, 나 기름 좀만 쓸게. 싫어. 풍차를 하고 계신 텐데. 아니, 저게 뭔데요? 기름. 아, 어차피. 남봉꾼 맞네요. 그쵸. 형 무슨 양념이에요? 이게 이제 고추 그 기름이랑 두반장 해산장, 마늘, 미림, 식초 약간, 저거는 몇 잔이나 해요? 아, 여러 잔 있어요. 많이. 정호영 셰프가 지금 요리를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엔딩이에요. 지난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수건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면 지더라고. 팔 빠지겠어 저러다가. 야, 열일한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 지금 고생 셰프가 만지고 있는 재료는 스모크 치즈하고요. 스모크 치즈. 네, 그 그라노 바다노라는 치즈인데 이걸 가지고 칩처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칩이요? 맥주 한잔하고 먼저 드실 수 있게. 예. 입맛 좋게.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요리라기보다는 이제 안주에 가까운 요리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뭘 튀기는 거죠, 지금? 갈매기살입니다. 갈매기살. 아,
갈매기살을 튀깁니다. 튀기랑 새우랑만 넣고 갈아버립니다. 자, 이걸 갑니다. 통째로 갈아요. 그건 저 순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순대 안에. 박하선 씨가 돼지비계에 약간 민감하지 않나요? 돼지 내장, 소 내장 이런 내장 기름 계산분이 좋아하시죠. 다행이다. 고기는 뭐죠? 그 샤브샤브 고기가 있더라고요. 고기로. 아, 그래 맞아. 있었다. 샤브샤브 고기. 예, 그래서 튀깁니까? 그렇죠. 지짐. 지진다고요? 아, 네. 지짐. 소금. 전분! 여기 있지! 아이씨! 전분! 여기 있지! 아이씨! 여기 있지! 사람이 있어! 야, 나도 이겨야 돼, 나도. 우리한테 잡아와야 돼. 여자들, 전분, 그, 무조건 던지지. 전분을 다 쏘지 그랬어. 야, 아, 거기 이제, 겉에 전분가루를 묻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튀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걸, 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튀기는 게 아니고. 네, 지지는 겁니다. 지진. 아, 지금 네이머 셰프는 그, 튀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 네, 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풍 작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렇죠, 분인데 그렇죠. 아, 변화가 났다고 이제 맨데이먼 모든 행동에 태클을 거네요. 좋아. 자, 아, 지금 갈매기살 던져내고 있나요? 네, 던져냈습니다. 쫄깃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냉이를? 네, 냉입니다. 냉이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 냉이 같이 묻히려고요. 아, 지금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나물 데칠 때 저렇게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지금 단시간 내에 배니까. 아, 국물로 사용할 게 아니고. 예. 저도 뭐 이제 끓이는 줄 알고. 나물 데치는 정도로. 와, 새 정말 잘 쓰신다. 아, 힘들다, 씨. 원래 강재민 셰프가 중식도 썼나요? 봤습니다. 네.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 저희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 아, 잘 나왔네. 와. 그리고 참고로 이 가지는 겉에가 탄 상관이 없습니다. 껍질을 먹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하. 네. 전자레인지 몇 분 돌리셨어요? 6분. 6분. 아, 지금 마음이. 맞네. 아, 류수영 씨의 마음이 깊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네,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다 양념을 바르는 양념. 거죠. 양념을. 황태구이 할 때 이렇게 양념 바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르는 거. 식으로. 아, 지금 뭐죠?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요, 코코넛 밀크입니다. 코코넛 밀크. 네네. 아, 소스로. 유성 씨가 좋아한다는 코코넛 밀크. 네, 소스로 이용할 겁니다. 순대 소스. 자, 시간이 이제 5분 안쪽으로 왔습니다. 안정환 씨. 네네. 자, 현장 나가서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치즈 돌리셨구나. 또 언제 저렇게 하셨지? 오 셰프님, 그건 치즈인가요? 네. 치즈 냄새가, 어우. 야, 이거 와인병에다가 그런 것 같아요. 모양 같은 치즈 얘기하고 밀가루에다 살짝 묻혀가지고 네. 팬케이크처럼 그려요. 깨, 참깨 어디서 참깨, 참깨. 참깨. 여기. 아, 이게 참깨네, 저기. 참깨 알레르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참깨. 이렇게 가루. 야, 정신이 없습니다. 아, 고수. 네, 고수도 좀 올라가고요. 밥 먹해서 바르는구나. 네. 야, 여기가 치즈 냄새, 냉이 냄새, 가지 냄새. 아, 좋습니다. 박하선 씨가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 이 새우 순대가 이거야 될 텐데요. 뭘 묻는 거죠, 지금? 물. 물. 예. 네. 증기. 네. 증기, 예. 안정환 씨. 네. 저 오세득 셰프 저 소스 나온 것 같아요. 소스 나왔어요? 아, 이거요? 네네, 어떤 거 같아요? 이거. 나만 오면 난리가 나네. 숟가락에 튀어가지고 네네. 입술을 때렸어요. 이런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한 요리라서 그런가 입술을 때리고 가네. 자, 어떤 맛일지. 그런 된장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아, 저는 좀 짠데요. 당연히 짜죠. 좀만 넣으면 되니까. 저기 저 김풍 작가 쓸 수 있어요? 이거요? 네네. 어우, 뜨거운데요? 네네. 자, 김 작가님 맛이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돌아옵니다. 김풍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많이 없습니다. 미치겠다. 아, 그래요? 자, 50초 남았어, 50초. 자, 시간 많이 없습니다. 아직 이게 잠깐만, 새우순대가 이건 이제 문제예요. 익었어. 자, 이제 20초. 시간이 맞잖아요. 20초 남았습니다. 7, 9, 8, 7, 6, 5, 오케이. 4, 2, 5, 오케이. 4, 3, 2, 1.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저 순대 모양이 야 인상적인데요. 전복하고 해삼 같지 않아요? 아, 전복과 해삼. 오야. 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네. 사람 저한테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자꾸 정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어남선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남선으로 먹어. 오,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일단 이거 나오기 전에 맥주를 3병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그냥 입에 쫙 붙어요. 이 치즈 튀일만으로도 다 드셔보셔야 돼요. 와. 오늘 아내분이 좀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완전. 네. 이게 또 감자튀김이랑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또 입맛을 싹 돋궈주거든요. 여성분들 또 저런 거 좋아하죠. 네네. 이야. 안정환 씨 뭐 한짝 던지겠는데. 아, 저는 뭐 한짝이 아니라 호수를 꼽죠. 이것만 한 세 번 구워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아, 나 요 냉이의 옷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냉이에 묻힐 생각을 했는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고수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밑에 있습니다. 맛있겠네. 맛있겠네. 지금 저 류수영 씨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메인이거든요. 네네. 어우. 전혀 무가시지가 않아요. 속담에 들어가는 그 파크림 같은 느낌이 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무에. 무를 찬물에 좀 담가놓으면 매운맛이 좀 빠지는 느낌. 카오산 로드. 약간 그런 태국 음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짭짤하면서 간장향이 좀 강하게 배있어요. 그래서 그 짭짤해야 그 다음에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렇죠.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소스 먹었을 때 약간 좀 짰거든요. 그래도 물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물을 넣었구나. 야, 물을 먹으면서도 맥주 먹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아, 똑똑이. 아, 맛있다. 고기는 괜찮아요? 고기 아주 맛있어요. 이것도 갈매기살이 안에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고기인지. 곱창 같은 맛도 나고. 예전이요? 요거는 이제 아내분께 좀 좋아할 만한 맛입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 치킨, 간장 치킨 있는데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짭짤하게 딱 땡기는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찢어서 먹는다고요? 네, 안에 있는 살만 찢어서 먹는 겁니다. 아, 저렇게? 아, 이거 재밌다. 어머, 안에 살코기만 뜯어 먹는 것처럼. 아, 쳤다. 죄송합니다. 어남선이다. 어남선 나왔네. 나 떡볶이집이나 부대찌개집에 가면 제가 국자를 잡으면 다 오, 돌리니까. 아, 그러니까 등에 밥풀이 튀는구나. 생각한 것보다 진짜 잘 먹어. 맛있나 봐요. 맛있나 보다. 맛있나 봐요. 제가 뭘 넣는지 다 봤거든요. 네. 그거랑 다른데요? 평소에도 가지 요리를 해서 드시니까. 그러니까 잘하니까. 네. 이야, 웬일이야. 아래. 아이고. 아래 까맣게. 서구의 총잡이처럼 이렇게 슉슉슉슉 해서 촥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한 번씩 나오는 거지. 있어. 한 번씩 나오는 거지. 노랑선이 있어. 야. 어때? 맛있는 게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와, 웬일이야. 두반장, 해선장, 마늘 플레이크. 네. 열심히 발랐거든요, 양념을. 중국풍으로 만든 것 같은데 잘 만들긴 한 겁니까? 잘 만든 거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거랑 백주 먹으면 진짜 쫙쫙 들어가요. 바이주. 바이주가 맛있겠네요. 이야. 자, 이제 해삼처럼 생긴. 미안해서 못 자르겠네. 마치 누에 고추처럼 생긴. 자, 저 순대. 네. 살아 움직이는 순대. 자르면 피가 뭔가 얘가 움직일 것 같아서. 아야! 개불이야, 개불.
이제 말할 것 같아. 야, 그만 쳐라. 근데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완자처럼 꽉 찼는데요? 야, 안에 꽉 차있네, 그래도 진짜. 오. 자, 이거는 맛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진짜 맛있다. 아, 이건 진짜 맛있는 거야.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누구야? 비슷하게 튀었어요. 목소리도 다르네. 그때 덩치가 컸거든요. 야, 급하니까 이제 포크를 안 하고 숟갈로 대고. 숟갈로 대고. 정말 네, 급하시군요. 예. 칼로 썰면서 숟갈을 대네. 예. 그렇지, 그렇지. 와. 야. 야, 이건 맥주다. 야, 맥주, 맥주. 시원한 생맥주. 깔끔하게. 이상한 거 하네. 야. 개그맨도 가만히 있는데. 여기도 마임을 하래. 야. 입에 들어가서 잘 안 되는데. 이건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네요. 이게, 이것도 강이 강해요. 강이 강한데. 코코넛 밀크가 팍 터지면서 네. 중화를 확 시켜줘요. 오. 뭔가 그 중화를 시켜준 데 훨씬 고급스럽게, 부드럽게. 쏴.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 중간 불쑥불쑥 얼음통이 나와요, 지금. 네.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승현 씨에게도 한번 시크릿 기회를 드릴게요.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 먹었어야지. 자, 밑에는 아우 잘 먹네. 양념까지 해가지고. 승윤이 형 어때요? 이래서 산에 가겠어요? 진짜 큰일 났네. 이래서 산에 가겠습니까? 이거 다음 녹화가 되겠어요 이거? 근데 이 맛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식감이 진짜 좋네요. 잘 튀겨진 탕수육 먹는 그런 느낌? 잘 튀겨졌다. 저 술을 잘 못 마시는데도 맥주랑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물로 먹어봐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자, 자연인에게도 치즈튀김이 어떨지. 아, 미치겠다. 거의 맛있어. 이 맛 맞습니까?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자연인 형님들에게 이 맛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지금 들고 계시니까 누룽지 같아. 이거 자연인 형님들 드리고 싶어요. 예, 그만 내려가시죠, 이제. 형님, 도시에서 요즘 이런 거 먹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순대 한번 가볼까요? 순대. 새우순대. 예. 자, 약간 좀 낯선 비주얼. 진감이 별로 안 되는데요, 이거 드시는 때. 어떻습니까? 와요? 고기로 쌓여있는 맛있는 어묵. 예. 어묵과 어떤 고기의 콜라보 같은 거죠. 사실 그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닥 그렇게 뭐 맛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비주얼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져요. 예. 그 기대치를 낮췄다가지고 확 올라가니까. 반전이네요, 반전.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결정을 해야죠? 네네. 1번이 오세득 셰프. 2번이 김풍 작가입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자. 궁금하다. 예, 과연 누가 선택을 받았을지. 유수영 씨가 선택한 박하선 씨를 위한 요리. 김풍 작가냐 오세득이냐 누가 공동 1위로 올라갑니까? 승자는 어느 쪽입니까? 승자는 김풍입니다. 김풍. 박하선 씨도 김풍 작가의 요리를 좋아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지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지. 저걸 해주면 아내가 저걸 뜯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게 아내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아내는 재밌는 요리 좋아해요.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밤에는 헤비하게 튀긴 걸 좋아해요. 간간하고 땡기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김풍 작가가 3승 1패가 되면서 샘찜 셰프와 이제 공동 선두로. 올해 스타트 좋은데요? 유수영 씨가 김풍 작가의 가슴에 또 별을 달아 주시겠습니다. 그쪽. 자, 올 시즌 3승입니다. 3승. 공동 1위 김풍.